요한복음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아니,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교회 곳곳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문 앞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죠.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인데,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를 마음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과거형이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주신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자, 이렇게 과거 아니 과거. 과거에 사랑하셨다 그 얘기죠. 세상을. 현재는 사랑하지 않으신다. 사랑하지 않는다. 현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지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왜? 과거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십자에 달리신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마찬가지로 과거형입니다. 과거. gave begotten. 마찬가지로 다 과거형이죠.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일반 잘못된 그 영어 성경들은 이 미가톤이 없어요. 그냥 오니선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오니선 하면은 한 아들,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아들이 하나예요? 하나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인데 이 킹 제임스 성경이 맞는 거죠. 미가톤 선이다. 자,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모두가 어떤 사람을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 그리고 독생자를 주신 것, 그리고 갈보리 십자에 달리신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과거의 일을 하셨다 그 얘기죠. 과거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독생자를 또 주신 것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사랑하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게 하신 것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었다 그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nly begotten son. 그 다음에 이것을 Only son으로 이렇게 변개를 했다 그 얘기죠. 성경들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비같은 하면 그 아버지가 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비같은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온리선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온리선 하면은. 그러나 이것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오니선 하면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죠. 그러나 오니 비같은 선 하면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비같은 하면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뜻이고 모노 하나 유일 이란 뜻이죠. 여러분, 모노레일 하면
이렇게 바퀴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가잖아요. 게네스 하면은 뭐 이제 그 낳은, 뭐 태어난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이렇게 영어로 따졌을 때 only begotten son이 맞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섹스에 미친 간통자들 사랑하시나요? 아니요. 이런 사람은 사랑할 리 있겠어요. 돈에 미친 사업가들, 뭐 사업을 해서 미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업을 한다면 뭐 모르겠는데, 그런 거 다 지치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 어떨까요? 죄 짓겠죠. 그러다 보면 마약 중독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절대로 그러실 리 없죠. 또 더러운 영에 홀려버린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사랑하시나요? 아니에요. 이거 마귀에게 접수된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비성경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은사를 자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 마귀가 준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죠. 사랑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런 사람은 사랑할 리가 없죠. 주님께서 마귀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표어나 구어를 일반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나가는 사람, 이런 죄인들도 그럼 사랑한단 말이냐 그 얘기죠. 아무나 다 사랑하십니다. 틀린 말인데 교회 문 앞에다 이렇게 써놓는 것이. 누군 구원받은 자를 사랑하시죠. 구원받지 않, 그러니까 과거에 십자가 사건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고 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 후에, 그 후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증오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죄는 미워하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죄 진 사람이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비성경적이다. 이 둘 다 이거 하고 죄인은 사랑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증오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다. 비성경적인 말이다. 그런데 대단히 많이 사용하죠. 이런 건 작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자기들이 무슨 그리스도인도 아니면서. 그 다음에 이건 일반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죠. 또 교회에서도 이것도 사용해요. 이 목사들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증오하시되 죄인들은 사랑하십니다. 뭐 이러면서 복음은 안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과거에는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과거 십자가 사건 전에, 현재는 아니다. 현재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끌어들일까에만 관심이 있다 그 얘기죠. 그게 뭐야?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많으면 돈을 많이 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많이 끌어들일까, 이것만 생각하지 그 죄인들의 혼을 구원하려는데 이래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어요. 구원 받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게.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탄의 교회예요. 사탄의. 주님께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거긴 사탄의 회당이래요. 사탄의 회당.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무슨 뭐 찬양한다고 그러고 난리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의 혼을 구령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만 교회로 많이 끌고 오는데 관심을 많이 교회들이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옥 설교는 하지 않아요. 지옥 설교는.
지옥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교인들이 말이죠. 회원들이 싫어해서 교회를 떠날까봐. 지옥 설교하면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부. 아유, 듣기 싫어. 사랑이라는 소리 하죠. 제가 말이죠. 전에 얘기했죠. 우리 그 가족의 행사가 있는 데서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당신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 땅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말이죠. 야, 그 제 위에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랑 그런 거 좋은 거 있잖아. 왜 그런 거 빼고 이런 징그러운 소리를 하고 말이야. 사람들한테 겁주냐고 말이야. 그 누구냐면 교회 권사 집사들이에요 전부.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막 화를 뭐 얘기해도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얘기해도 안 되니까 야 당신들하고 난 상대 안 한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지금은 내가 다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교회를 떠날까봐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뭐예요? 전부 돈과 연관되는 것이에요. 즉 설교를 안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갈보리 십자가와 관련 없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랑 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이거 좋은 말이죠. 근데 갈보리 십자가와 관계없는 그런 것은 없다 그 얘기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재밌고 즐겁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랑 그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또 사랑의 하나님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와 관계됐을 때만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여기 정확히 답이 나왔잖아요. 성경에 세상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서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가졌고 현재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가졌고 이미 영생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니까 영생을 얻었어요.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현재라면 진노가 앞으로 올 것이다 앞으로 벌 받을 것이다 아니라 이미 벌 받으러 딱 준비 판결이 났다 그 얘기죠.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진노가 딱 있어. 요거 내려오지만 않았을 뿐이지 실행만 안 됐을 뿐이지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딱 있어서 조금 있으면 내려온다 그 얘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런 분이 세상을 언제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왜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나요? 아 그거는 과거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잘 알아야죠. 그 문장만 딱 띄어다가 얘기하면은 이거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일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짜 목사들이 비난할 때 항상 그 일부분만 딱 띄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누구누구 이 사람은 왜 이런 설교를 하나요 뭐 이러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 참 말은 안 해도 저 사람 영적으로 참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영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죠?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겠어요?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데 주님은 하시겠냐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회개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자,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잖아요.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나 해를 비치시고 비를 내리시고 먹을 걸 주시고 다 한다 그 얘기죠. 또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듣도록 하시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세요.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으신다. 사랑하지는 않으신다. 여러 가지 자비도 베푸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지만 사랑은 하지 않으신다. 사랑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명심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러 세상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통하여 세상이 못하기 위해서요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또 장사되었다 부활하도록 하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벌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들 죄 지면 지옥 갑니다. 어이구 무서워. 왜 하나님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벌 주려고 그래? 좋은 데만 지옥을 아예 만들지 않으시면 될 텐데. 아니요. 거기서 구원받을 게 지옥은 말이죠. 사람을 보내려고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마귀가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말이죠. 그걸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모두 그분이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건 뭐 다 알겠죠.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 않다. 뭐예요?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받게. 그것은 죄인이든 뭐 하여튼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 다음에 세상을 절대로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가는 거지. 마귀와 손을 잡고 스스로가 결정해서 가는 것이지 주님은 그런 마음이 없어. 자기 몸을 희생했잖아요. 자기 몸을 희생시켰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거부하고 마귀와 손을 잡으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정죄하는 것은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시죠. 지금은 정죄가 아니에요.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지. 재림 때는 오셔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주님께 반역한 사람을 다 그냥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보내고 또 나중에 천년 후에 큰 백보자 심판에서 또 지옥에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보내는 것이에요. 그때는 이제 곧 오늘 올지 아니면 내년에 올지 뭐 아니면 2, 3년 내에 올지 모르시지만 하여튼 그때 오시면 이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박살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해요. 물론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도 적그리스도가 와서 또 그냥 그때 꼬여가지고 그때 또 비참하게 되지만 이때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천년 후에 또 심판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정해진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열심히 교회 막 그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런 사람만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설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구원은 받는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게 무슨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죠.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시행하신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조주는 자 구원은 그래서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우며 아주 쉬워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즉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죽음이 왔어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누가 죄를 짓도록 했어요? 사탄이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꼭 이불을 꼬일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한 몇 마디 말로 자기 졸개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즉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마귀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마귀보다 더 빨리 구원시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전부 구원은 단순하고 쉬우며 짧으며 즉시 구원을 받는다. 근데 구원파의 유병원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박옥수나 뭐 이런 사람들, 과거의 권신찬 뭐 이런 사람들 말이죠. 교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와서 일주일간 교육받아요. 성경을 알아야지, 뭔가 좀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몰랐어. 과거에 교회 안 다녔어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신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그 자리에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러나 수많은 그 종교인들하고요. 아주 이게 종교인들이 제일 나쁜 거예요. 이게 왜냐? 이 사람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거든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철학자들. 아는 척 하는 사람,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찾고 말이죠. 플라톤 찾고, 공자 찾고, 무슨 뭐 장자 찾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전부 사람을 지옥 보내는 거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과학자들. 증명된 사실만 믿는다. 이게 전부 어떻게 지옥 보낸다 그 얘기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얘기죠.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이게 뭐예요? 다 목사 포함해서요. 목사 이단들 무슨 뭐 유명 종교인들 뭐 무슨 스님이라고 그러고 무슨 스님이라고 그러고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 뭐 교황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신 말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인간들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래서 반드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 뭐예요?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되고, 뭐, 어쩌고, 자기가 연구한 3단 논법에 의해서 증명된 사실만 나는 믿지, 과학자가 뭐, 하나님의 말씀, 무슨 뭐,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했다, 이런 거는 내가 보지 않은 이상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에요. 특히 큰 교회 목사들, 스타 목사들, 여러 이단 교주들, 유명 종교인들, 또 여기에 교황들, 교황 추기경 신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지옥에 보내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믿는 거. 막 해가지고 뭐 부모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녔다 철야기도 하고 맨날 하고 주여 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하고 가서 절에 가서 그냥 불공 드리면서 막 똥땅 하고 말이죠. 이런 거. 전부 인간이 만든 그 발상에 의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이거 철저히,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그래서 뭐 어렸을 때 문지방 넘지 마라, 뭐 소금 뭐 뿌려라,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이러면 말할 수 없어요.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같은데
그럼 어떻게?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그냥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똑똑하고 유명하고 강한 자를 그냥 꽉 쳐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를 믿으니까. 아, 조폭들한테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창조주 능력 있으신 분이 다 쳐버려서 지옥에 몰아버리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정죄 받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라고 그러잖아요. 정죄를 받은 것이라. 현재, 이미, 과거에 이미 됐는데 현재도 정죄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런 거야.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기 싫은 마요, 하여튼. 그러나 자기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안 가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믿으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사람을 믿도록 하지 않으세요. 예, 네가 선택하라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즉 주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분을, 이분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죠. 예. 그 사람은 뭐예요?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게 아니라 현재 이미 정죄, 이미 지금 정죄 받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이미 끝났어요. 이제 앞으로 정죄라는 게 없어요. 앞으로 얼마큼 지나서 정죄 받는 게,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있어도 정죄 안 받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정죄 안 받고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받은, 이게 뭐예요? 구원 받은 자죠. 구원 받은 자. 그 다음에 구원 받은 자, 아, 이게 죽은 영이 살아난 자, 거듭난 자. 한자 영어로는 중생한 자. 자, 그러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무죄라고 확정 판결이 났고, 확정 판결, 재판하면은 어때요? 확정 판결을 났고 시행을 하잖아요. 지금 이미 이 무죄가 된 거예요. 한번 무슨 재판에서, 형사재판 와서 무죄 선고나면 뭐 그걸로 끝이죠. 예, 절대 감옥에 가거나 무슨 뭐 이런 피해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가? 영접하지 않은 자는, 영접하지 않은 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다 그 얘기죠. 아니에요. 아니라 현재 정죄를 받, 이미 정죄, 이미 지금 정죄를 받았다. 이미 정죄 받은 거예요. 주님 영접하지 않은 자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미 뭐야, 판결이 났어요. 너는 영원한 불못 지옥형 땅땅땅 이렇게 쳤다 그래. 그 지금 안 가잖아요. 그럼 언제 가느냐? 어느 날 갑자기 생이 마감되면 즉시 가는 거죠. 그때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언도가 내렸고 확정 이제 그 시행은 조금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미 유죄라고 확정 판결이 떨어졌다. 아, 확정 판결이 떨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 많이 있으니까, 교회만 다니면서 정말 자신이 나는 죽은 영이 살아났다, 이게 뭐예요? 거듭났다는 거죠. 죽은 영이 살아났다, 살아난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지 않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 받았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 저는 지금 교회 다닌 지 어렸을 때부터 다녀가지고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야.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 구주 되심을 입으로 고백을 한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미 그들은 이미 지옥행 선고가 떨어졌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지금 이 유튜브 시청자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유튜브 시청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과 엄청 했거나 또 킹제임 성경을 지금 사서 보고 있는 사람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실이 없다고 자기 양심에 이렇게 생각되는 그 사람은 이거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고도 다 심지어 구원 안 받고도 복음까지 전할 수 있으니까요. 복음은 뭐예요? 성경 구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계속해서 그걸 남들이 전하니까 자기도 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 가운데도 많잖아요. 자기가 목회하다가 한 10년이나 20년 지나서 나중에 아이고 나 구원 안 받았구나 놀래가지고 구원 받는 사람이 있고, 제가 유튜브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구원 받은 목사들 저한테 전화 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양심 있는 사람이야. 낮아진 사람이야. 자기가 영접했으면서도 그냥 긴가민가 이러고 하는 그러한 목사들이나 교인들,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난 그걸 믿는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믿고 그분은 내 구주 되신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 얘기죠.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 나 구원 받았습니다, 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게 나와요. 자동으로 감사의 기도 나오지. 저는 지금 멸망에 갈 건데 구원시켜줬으면 감사의 기도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기도도 안 한 사람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시켜주시겠어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 아들 하나님도 주님, 성령 하나님도 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다 주님이라고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그 누구나 얻습니다. 그래서 형벌의 집행만 남았다. 지옥으로 던져질 일만 남았다. 이미 가기로 확정 판결이 났고 이제 집행은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때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한다, 그죠.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 자, 사람들이 십계명이나 교단 교리, 뭐 칼빈주의나 알미안주의, 뭐 신학 그 교회에서 가리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교단 교리들을 어겼기 때문에 아니야. 신천지 이만희가 가리키는 요한계시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네? 구원받는 게 신천지에 와야 구원받는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신천지 이만희가 가리키는 그 교리를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런 말이 요만큼도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성취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 아니고 이만희의 말을 들으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해 놓으셨다는데 뭐 자기가 또 나타나서 또 자기가 한 말을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 얼마나 무식해요. 얼마나 무식해. 왜 무식할까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도 이게 내가 지금 맞은 건가? 아, 내가 이거 지금 은혜 받은 건가? 이렇게 하는 거고. 뭐 그래서 그 안찰하는 데 가면 막 두드리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피
피가 막 나거든요, 두드리면. 그래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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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고 막 맞는 거야. 왜 그럴까요? 아, 이게 구원이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성령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피가 막 나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목사가 뒤로 팍 멀으면 뒤로 넘어지면서 주여 살았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때리면 맞고 밀면 쓰러지고 하면서도 이게 구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구원 계획 주님께서 이미 성취해 놓으셨다. 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 지옥 간다. 아,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 아닙니다. 나 방언받았어. 이런 얘기만 한다. 아, 목 아파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되어라 하면 뭔가 죄가 뭐냐 그 주님께서 봤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믿지 않고 이만희 따르고 그 다음에 안상홍 따르고 장길자 따르고 무슨 뭐 안식교 가고 여호와의 증인 얘기 듣고 엘렌 화이트 얘기 듣고 뭐 이런 쓸데없는 사람들 말이죠. 예? 조용기 목사 말 듣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 가는 거예요. 나. 이제 목사들 그 스타 목사들 반 주고 그 주님께서 오시면은 자 그래서 죄에 대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얘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딱 기회가 있다 그러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빨리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그거를 주님을 부인하고 또 교회만 다녀서 내가 교회 헌신 봉사해서 나는 참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빨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라. 영접이 받아들이라 그러죠.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라. 믿고. 자, 믿기만 하면 안 되죠. 마귀들도 믿고 떱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운 분인지 알아. 그래서 예수님만 보면 도망가, 마귀들. 그냥 난리 나죠? 왜? 믿으니까. 그분이 능력 있고, 내가 저분한테 잘못 보이면 난 반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간단 말이죠. 믿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러죠. 믿고 동시에 그분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그러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그거를 취소하신다. 지금 현재 정죄 넌 지옥행 근데 그걸 취소하실 수 있다 그러죠. 그리고 무죄를 선언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자 오늘 이거 강의를 들으신 다음 청취자 중에서 아, 나는 좀 뭔가 이상하다. 난 구원에 확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성경적으로 기도해 드릴 테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죽은 영을 살리신 것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지금 하셨다면 여러분이 시청자 중에서 따라서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셨다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자녀다. 자녀. 내 아들들이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길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풍성하게 지불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마음속에 새기시고, 제가 그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적어도 38가지 이상, 40가지에서부터 한 40여 가지 이상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꼭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어떤 이유로든지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내가 오늘 갑자기 죽어버리면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괴로울 때, 또 무엇이 필요할 때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 드리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내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안 가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벌을 받는다. 그 벌을 안 받으려면 죄를 자백하면 이 땅에서도 벌을 받지 않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진정으로 그냥 형식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면 이 땅에 징계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꼭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누가 사람이 가리키는 것을 듣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라 그 얘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요. 교주들이나 어떤 잘못된 목사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면 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아니면 세상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가, 이걸 판별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나의 삶이 잘못된 삶인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이걸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2단인가 3단인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알려주신다고 얘기죠. 이게 살아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돈 다 뺏기고 갔다 재산까지 상납하고 또 여기가 좋으면 일로 가고 이러다가 평생 이런 짓만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너무나 쉽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삶으로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상을, 많은 상을 받는, 새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러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